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익산 지역은 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의 건립 계획을 놓고 다른 후보들이 공세를 취하는 양상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정원율 익산시장은 시민들의 숙원이라며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합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다며 현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노후된 청사는 공원과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공모 사업이나 리뉴얼 사업이라는 건데 현청사를 다시 짓는 거예요. 장소를 못 옮겨. 그 사업을 하려면 우리는 어차피 여기다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익산시의 이런 계획에 익산시장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현 후보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면서 군 지역에 청사를 짓기로 한 23년 전의 약속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민 합의가 빠진, 통합의 정신이 빠진 이런 청사를 그곳에 짓는다는 것은 미래를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역시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시유지를 LH에 넘겨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으로 청사를 짓는 것인데 선거용으로 너무 과대포장한 게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마치 국비가 투입되는 양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액 익산 시민의 세금으로. 이에 대해 정원율 시장은 3기 행정단지에 관공서가 배치됐고 미래농정국을 함열로 분리해 약속은 이미 지켜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LH에 시유지를 넘기지 않을 대안이 있냐고 맞서 신청사 논란은 지방선거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